하나님 만나 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세요. 날 안아 주세요. 예수님 만나 주세요. 나의 마음 두 손 모아 기도 드릴 때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예수님의 엄마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엄마가 누굴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의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모두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열심히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갔어요. 친구들, 베들레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모인 상태였어요. 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어? 밤에는 뭐 해야 되지? 밤에 막 놀아야 돼요? 예! 놀이터 가서 놀고! 공부할까 밤에? 아니에요. 밤에는 콕 자야 돼요. 깜깜한 밤이 돼서 마리아와 요셉이 잘 곳을 찾아다니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어서 잘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동물들이 지내는 마구간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때 마리아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려고 해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물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 구유에 눕히셨어요. 한편 저 멀리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이 깜짝 놀라자 천사들이 깜짝 놀란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너희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와서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은 저 하늘에 큰 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왕 되신 예수님께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게요. 자, 자, 두 손을 모으고 감고 고개를 숙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 또 한 주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